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밧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왕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부른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느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와스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 물으라.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이를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아마 그렇죠. 한두 가지 약한 요인이 있을 때는 다른 것에 의해서 지탱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 요인이 더 포함이 돼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조차도 함께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여러 곳에서 문제를 같이 일으키면서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의 문제점을 보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인데 그러나 문제의 영역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자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병들어 사망하게 되는 경위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바알 종교를 그렇게 숭상했는데 그러나 국교화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두로에서 페니키아에서 온 이 외국인 왕비인 이세벨이 아마도 건립한 신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바알 종교가 국교, 차마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물리고 힘들면 뭐냐면 율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돼?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은혜도 없는 거죠. 율법과 은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지만 율법을 폐하고 은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대상이 된 것이고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아하샤의 왕실에서도 그와 같은 전통이 계승되었습니다. 바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알화 된 거죠. 하나님이 바알처럼 되었습니다. 아하샤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미련을 두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사마리아 궁전에 있는 다락은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좁은 방이 아니라 건물의 위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란 그 단어도 건물 바깥 복도나 발코니에 이렇게 둘러있는 안전시설인 난간이 아니라 벽의 일부로 되어 있는 창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막으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나무나 갈대 같은 것으로 가려놓은 창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스러지기 쉬운 약점이 있었던 거죠. 이 아하시아는 이 창틀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을 수 있겠는지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가 얼마나 약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세부분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 바알 신, 파리 때의 왕 뭐 그런 뜻입니다.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이 날아다니는 파리.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인데 혹은 바알 왕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냐면 이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고 치료하는 능력 있는 신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온 거죠. 그래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분 에그론 지역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 뭐 중국 대만 가면은 신이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하고 일본에도 역시 신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신사나 절이나 이렇게 가면 오늘날 우리 병원들이 가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안과를 가든지 선택해서 가듯이 또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관 저 영화관 가서 볼 수 있듯이 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아,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애리조나의 어떤 조그만 마을이죠. 갔더니 지나다가 들렀더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쇼핑몰처럼. 그래가지고 마을 중심에 큰 로타리가 있고 그 로타리가 굉장히 큰 로타리예요. 근데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뭐 풀가스풀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속된 대로 골라가는 네.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마을에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신기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듯이 그렇듯이 고대 근동에 또 이 가나안 땅에 우상들은 그 지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있는 거예요. 뭐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있듯이 주특기대로 신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바알세붑은 그런 신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상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엘리야가 거기에서 등장하죠. 엘리야가 그 아하시야 왕의 딱한 신앙 상태, 정신 상태를 보고 그 가운데 개입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또 그의 생명을 거두시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왕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태도가 거의 90%이죠. 물론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능력이 조직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멀리서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보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문제점은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보통 얼굴빛이 바뀌고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새가족팀에서 한 주일에 몇 가정씩 새로운 가정들이 온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건 태도이죠. 그런데 새가족팀이니까 새가족이 많이 오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팀원은 적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가족이 오고 와서 또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시아 왕은 바알세붑에게 파리 왕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살겠느냐 에그론의 신에게 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에게 병든 자의 신에게 보내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딱한 태도가 엘리야의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아 왕이 뒤늦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렇게 겐세이를 넣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털이 많고 엘리야야 엘리야 아주 꿈에 생각해도 경기가 나는 엘리야라고 딱 보면은
벌써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것도 태도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걸 보면 벌써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가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건 벌써 그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 그의 태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 오는 새로운 성도들이, 사역팀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는 게 너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소 싸늘하면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늘하려고 싸늘한 게 아니라 그냥 용건만 얘기하는 거죠. 아, 등록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교육은 언제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힘든 거죠. 예. 저는 언제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소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제가 먼저 가서 아하하하 여기 참 좋네요. 예. 새가족 팀이 누구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만 내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잘 됐어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제가 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아마 누가 자꾸 쳐다보면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난간이나 벽 쪽에 주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낯선 곳에 가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독일 사람들 파티 같은 애 그분 주로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숙어들어서 아마 구석에 가만히 있다가 시계 보고 빨리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네. 가가지고 왜 혼자 이러고 있으세요? 왜 제 아내가 안 와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교제 좀 같이 하시지. 그리고 둘러보는 거죠. 누구 여기 누구 없어? 이분하고 교제할 분.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지게 생겼죠. 딱하게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어떤 간절한 갈망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극적인 태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견고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에라 모르겠다 나를 던지면서 역주행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죠. 그의 고향은 형편없습니다. 디셉 사람인데 디셉이 어딘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만한 도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탄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파리왕에게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물으로 보낼 사람이 없느냐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태도죠. 그러자 왕은 50부장과 50인으로 구성된 군대 한 부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려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풀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서 그냥 행정적인 업무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과 또
그 군사 50명이 갔을 때 셋째 50부장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귀하고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가 상대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고 또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도고란 사람이 창문 역시 난간에 걸터앉아서 졸다가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혼이 나가 죽게 됐는데 바울사도가 내려가서 기도하고 고쳐주지요. 고쳐주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에 왜 앉아있냐고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잠이 잘 오고 또 은혜 못 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의자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집중된 태도, 은혜 받으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큐티가 성공하려면 그래서 들어가는 기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에서 절반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문을 들었을 때는 오늘 왠지 은혜 받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사모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성도가 한국 가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그 교회는 전원이 잠을 자더라. 그런 얘기를 막 앞에서부터 막 즐비하게 잠을 막 견딜 수 없이 잠을 잔다 앞에서. 굉장한 저희 교회에 누군가가 졸아서 제가 아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자는 거예요. 자는 교회를 안 보셔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잠자려면 집에 가지 왜 예배당에 나와서 굳이 잠을 자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피곤의 이유를 찾는가. 그건 태도 있죠. 피곤의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경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하늘에 불을 내려 살을 찌르다 그렇게는 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자락에서도 흘러가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여인의 태도를 보셨잖아요. 그 태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네. 물론 위선도 어떤 가짜 태도이죠. 그러나 가짜 태도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태도.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군사 50명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수밖에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수밖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째째하게 내가 잘못하는 것마다 다 갚으시겠느냐.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도 다 잘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기회를 가져야 될 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부메랑이 되어 있구나. 음식을 뭐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잘 먹어야 된다. 그러나 에이 뭐 인명은 재천이고 원하는 대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몸에 좋은 거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보면 정말 약 한 방울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마다 항생제를 정말 수도 없이 먹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특히 그냥 뭐 감기만 걸려도 일단 항생제부터 주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뭐 거의 항생제로 단련된 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 항생제를 이제 처방할 때마다 독일에서는 처방하니까 독일에 와서 좋은 건 항생제를 적게 먹었다는 거죠. 잘 안 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항생제 금단 현상을 제가 시달리다가 예, 인생의 예, 이제 거의 지금까지의 절반을 한국에서 절반을 이제 독일에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항생제를 적게 먹는 거죠. 근데 의사가 물어볼 때마다 항생제 알러지가 있냐고 물어봐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냐고. 저 그런 게 뭐야?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생제 막 늘 잘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러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미국에 집회 가가지고 항생제 알러지가 생겨서 두드러기가 막 거의 목까지 막 올라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독일로 또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집회하는 교회에서 또 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또 폐가 되니까 나와서 친구 목사님 다른 교회 그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항히스타민제 맞고 주사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먹지 말라는 것 이건 안 좋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 신앙의 태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예, 결국은 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짓궂어서 못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매번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지고 그렇게 또 죽게 되는 것 예. 그의 길에 그런 목록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길에. 예, 여로보암의 길에 그리고 아합의 길에 예, 오므리와 아합을 이어가는 그 아시아의 길에 별로 재고가 남아있잖아요.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네, 좋은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마음이 낙심됐을 때는 전부 다 예, 그런 것밖에 안 보였어요. 부패된 거, 뭔가 부정한 것.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불순종하고 망가져도 되겠다는 뭔가가 그런 알리바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꾸 부정적이고 그릇된 쪽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까 봐 저것도 문제가 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어떤 독일 사람 얘기처럼 교회를 가끔 가는데 이번에는 뭐를 잘못하고 있나 하나씩 보러 간다고 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 은혜가 생명이 긍정적인 축복이 담길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릇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태도의 그릇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들이 당연하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별로 안 남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자기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란 말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삶의 길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오고 비가 많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니까 다 은혜를 받는 거죠. 전에 같으면 사람들이 낯빛이 변하고 막 싸움이 일어날 분위기인데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대꾸도 안 해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방향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잘 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방문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데나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좋은 교회를 가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사모하는 교회를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가면은요, 깨닫는 게 10가지, 20가지예요. 예. 안내를 서는 것부터, 예, 예배 순서부터, 찬양을 하는 모습에서부터,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부터 배우는 게 10가지, 20가지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라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어디를 가면 교회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잘 정하고 그 공동체와 좋은 태도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도 경성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더 좋은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자고 담기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사마리아까지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소레와 불말로 갈라놓으시기 전까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가 자꾸 부담스러우면, 네? 얘는 이렇게 뭐가 바라는 게 많아, 좀 마지막인데 좀 나 좀 편히 있게 해줘. 그래서 그만 됐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엘리사와 함께 가는 것이 엘리야에게 좋죠. 엘리사도 저 까다로운 스승님하고 가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출사하죠, 독일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저는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올 때 엘리사가 이제 여기까지구나 환하게 웃으면서 주스 아디오스 이렇게 하지 않고 울잖아요. 울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저도 같이 슬퍼졌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죠. 네. 아름다운 이별들이 생각나고 마음이 슬퍼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이렇게 잔잔한 슬픔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도 슬퍼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름다운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조차도 양자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기도의 그 자세도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것, 나를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드리듯이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너지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반성과 지난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가 종되었던 이들이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이들이 좋은 태도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도 모세가 조금 안 내려오니까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예, 그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원하시고 복음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게 연보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라 하는 주님의 주의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영적 생활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비전으로 항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연락이 되는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가 한번 가고요,
또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주로 이제 만류하는 게 많죠. 뭐 공항에도 나오면 아, 공항 거기가 어딘데 나올 필요 절대로 없어요. 네. 네. 뭐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래놓고 좀 지연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거기 영종도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깨어있어서 예,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그런 이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온전한 태도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이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